어느 주일 아침인데 교회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 왜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살살 맞고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가기 싫다. 두 번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세 번째, 무조건 가기 싫다. 그래서 아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도 당신이 꼭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또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성도들이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교회 내 당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당신이 교회 가야 할 이유는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기 때문입니다. 여보, 여러분, 교회는 때로 담임 목사에게도 부담스럽고 가기 싫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백범 김구는 일찍이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 아주 함축된 언어로 교회 축복을 잘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또 정치적인 위기, 무엇보다도 우리가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북핵의 위기, 이런 위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정말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교회인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거듭나는 순간 이미 나는 자동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됩니다.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여기서 장례가 치러지고 인생의 그 긴 과정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 분명한 교회관을 갖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1세기 세상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에 걸친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일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전진기지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선교지향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의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성교회 45주년 기념주일인데 이 시점에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 또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특징을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자꾸만 휩쓸려 갑니다. 내 안에 본능의 소리에 발빠르게 대응하면 충동적인 사람이 돼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누라 말 안 듣는 남자가 없다고. 여러분, 그건 남성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듣는 대로 영향을 받고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기능이 작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모여서 은은한 전자울겐 소리를 들으면서 지루하지만 주보에 좀 글 몇 자 읽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채널이 이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채널이 뭐냐?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한다.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은 우리 번역에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새 번역은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영어 성경은 워시핑.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여 정성껏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도. 심지어 목사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부흥회 때 최근에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얘기에 빗대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나를 짓누르는 갖가지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고 특별히 안수를 하지 않아도요 말씀 듣고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 그 시간에 질병도 날아갑니다. 내 삶과 사업의 울타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공적인 예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통로라는 것. 교회가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마느냐, 그 분수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듣는 사람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도끼를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그 순간에 칼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칼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있지만 이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열을 받아요. 분노의 각도를 점점 더 세워서 더 비판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다 너무너무 많이 봤죠? 한 사람은 주머니에 금을 집었는데 한 사람은 돌을 모아요. 계속 우리가 위경에 처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자,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시간도 예배 시간에 참 예배 은혜는 제가 침을 튀기며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데 없습니다. 침묵회, 동창회, 심지어 반상회도 다 나름대로 계층이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모이잖아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이렇게 폭넓은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게 당연해요. 부부도 싸우는데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해요. 저도 참 힘들어했습니다만 최근엔 힘들어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아,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런 다양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소란이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1절 제가 지나왔는데요. 이게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선지자 교사라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바나반,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출신 지역, 배경 너무너무 달라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류층, 하류층, 피부색이 검은 사람, 흰 사람,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엘리트만 모였다.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랑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부터는 멀어져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의견의 충돌 없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예배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내가 배부르면 아예 밥도 하기 싫대요. 제 아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고쳐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들은 이 선교의 사명에 기꺼이 자신들을 세우게 되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모델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잡아야 할지를 아시겠죠? A.W. 토저의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제가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해 예배드릴 때 이런 감동을 받는 일을 내가 거스릴까 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예배는 작은 숫자가 모이지만 우리에겐 주일날 여섯 번의 예배가 반복되지만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오직 한 번의 예배가 있을 뿐이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어요. 이 주일 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정말 좋은 예배,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시간에 막 사람의 소리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교회와 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내가 불러시키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서 선교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보다 순종하기가 훨 어렵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지만 한번 들어보면 후회하실 거예요. 내 생각과는 너무 많이 다르고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성령의 음성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세계 선교하라는 이 명령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갓 시작한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조직이나 행정,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자신들의 교회를 지탱하고 운영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이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이 말은 간단. 그 머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달려있는 몸이에요. 몸은 머리가 내린 결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영어 문장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주어로 삼고 우리는 동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동사가 주어를 컨트롤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어에 종속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물론 뒤에 말하겠지만 그때마다 그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뛰어넘는 내 생각들이 나를 붙듭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뭘 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시키는 일, 그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 창립자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공동체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되신 그분의 소원, 그분의 마음.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선교와 복음 전도가 프로그램처럼 뒤로 밀려난 여기서 찾아온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힘들든지 말든지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교회는 다 새로워요. 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이제 큰 교회잖아요. 한성교회도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전도에 대한 주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담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린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가을 행축도 뭐 재설교, 행축 설교 중에서는 가장 내가 점수를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지만 준비기도 할 때에 그 한 주간 성도들의 기도의 참여율, 기도의 열도를 보고 제가 우리 나눔 시간에, 피드백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에 순서 하나나 내가 1부 끝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막나기 일을 되게 하신 것, 그걸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2,590명이 와서 지난주까지 20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소중한데 도대체 그 누가, 그 무엇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예배의 감동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 안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나를 부르는 복잡한 세상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들려진 음성이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성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세요. 현대인들은 하고 싶은 일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더 그렇습니다. 월급 얼마 못 받는데도 이른바 버킷리스트를 벽에 적어놓고 결혼 뭐 이런 거 생각도 하죠. 그냥 사고 싶은 차 사고 다 내려놓고 뭐 여행 다니고 참 멋진 삶이다. 여러분 해보시면 안 행복합니다. 생각만큼.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 그르니의 얘기인데,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더 행복해.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신 그분이 내게 기대하는 목적 있는 일이 있는데 그저 버킷리스트 항목 지어가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따라 신실하게 하는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첫째, 그렇습니다. 예배의 감동이 늘 유지되어야 돼요. 막 목사 소리만 마이크를 통해 벽을 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예배 속에 들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매주 들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이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본 어떤 사람은 교회를 견디면서 점점 악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결정의 교회가 교회되는 선교적 부르심, 이 당위성 앞에 자기 교회만 지향하고 더 좋은 예배,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 아니 목사님 뭐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지 뭐 왜 그러시느냐고, 뭐 외국 가고 싶어서 그러세요? 여러분 저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외국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선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난 노예 수련회를 간데도 저는 일주일 너무 힘들었어. 사실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무슨 부지런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순발력이 좀 딸려. 노는 데는 순발력이 있는데 여러분 다 순종이 만든 결과. 이 얘기 제가 한번 했는데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선교를 보면 구한말에 황제의 신임을 받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유학 갔다가 스승이 유학 중에 예수를 만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를 받고 녹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기독교, 공식적인. 이분이 성경 읽다가 환상 중에 어떤 서양인이 책을 한 묶음 끌어안고 그게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만 너희 나라 조선에 필요한 책이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서양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노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이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 조국 조선은 너무너무 힘들고 현실이 이렇다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 편지가 미국 선교부에게 전해지고 미국 선교부는 이 편지를 코리안 리뷰라는 선교 잡지에 실었습니다. 이 잡지를 읽던 언더우드가 원래 인도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바꿔서
19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반만년 우상에 귀신에 붙잡혀 있던 이 대한민국이 예수 복음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 순종이잖아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도 아이고 뭐 그렇지. 언더우드가 그 잡지 읽고도 부르심이 있었지만 아 나는 인도 가야 하는데 뭐,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아주 정리를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축복, 권능, 능력으로 뭘 해요?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코박고 엉뚱한데 절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이 돼야 되는데 물론 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안 되는 이유도 많아요. 예배의 감동,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는 대많은 장애가 있어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있다고 늘 비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게 원활하게 하는 힘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개인적인 이해, 현실적인 문제, 안디옥 교회는 이걸 뛰어넘었잖아요. 헌신의 부담을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자, 오늘 안디옥 교회를 움직였던 원리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일이 장애가 초래될까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고 그들은 또 한 번 이 부담 있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핵심 멤버 두 사람을 선교의 제물로 내놓는 일이 쉽겠습니까? 또 한 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가 교회 운영의 중요한 방식이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고 한성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내 안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면서 여러분 꼭 부르시면 순종하십시오. 뭐 사람 데려오라 그런 말 아니에요. 동계 성교라도 정말 한번 따라가서 그곳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한 번만 느껴보세요. 우리는 늘 엉터리예요. 성교 가라고 말하는 담임 목사도 엉터리, 따라가서 도와주는 부목사님도 그것도 엉터리. 곳곳에 쳐다보면 그냥 흠이 많고 집어낼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